안녕하십니까. 그 국문학을 연구하는 이규배라고 합니다. 그 짧게 하겠는데요. 왜냐면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긴데 그 자료집 24면, 그 24쪽에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그 양재혁 이사장님께서 100년 동안의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데, 저는 우리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국문학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전문학을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하회 박사님이 이제 그 갑질 시대의 소통 인문학을 보게 되면, 그 불통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서 한국의 그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장 우리 그 국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최고의 그 시가 중에 하나가 공무도화가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뭐 이별의 정한 얘기를 하고, 또 고려소교 가실이 뭐 이별의 정한 이런 얘기하면서, 김수월의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 뭐 한의 미학, 체념의 미학,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그 김수월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요시인, 한과 애상의 시인, 이렇게 정립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김수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가 그 자기 자신의 친일 협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자기 모국어를 시키고 끝끝내 자기 모국어로서 시를 남겼는데, 이제 그 저는 자결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결 직전에 김옥에게 그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 편지에서 자기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높은 산 상상봉에 외로운 저 소나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지조, 높은 지조를 끝끝내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냅니다. 저는 지사야 되겠습니까마는 지사는 비추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지사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어떤 그 이 시절에 1934년 바로 죽을 때에 바로 그때 그 시절의 비애, 그 시대적인 비애를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소월 사후에 김옥이, 바로 이제 그 김옥이 소월이 보낸 편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조선중앙일보라는 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문체를 많이 바꿔놔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월을, 아니 그 소월이 김옥을 존경하는 듯한 문체로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논문에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바꿔놓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얘기, 높은 산, 외로운 소나무, 이러면서 소월이 그렇게 지조를 이렇게 지켜가고자 했던 것들을 바꿔놔고, 근데 이제, 해방 공간이 벌어지자, 그러니까 이제 해방 시기에는, 바로, 민족주의 세력.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우파지만, 그 당시의 우파들은 전부 그 민족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좌파. 그래서 조선문학과 동맹이 형성이 되고, 그 조선문학과 동맹 측에서 자 친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친일 협력을 하지 않은 그런 문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 그는 소월이다. 그래서 이 조선문학과 동맹 측의 이제 오장환이 김소월론에 대해서 그 세 편 정도의 글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섰던 서정주 김동리는 일단 김동리가 앞장서서 소월을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월은 산유화라는 시 한 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혀 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꺼내든 게, 근데 산유화는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뤄냈을까 하면서
보편적 정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시 서정주가 한 번 더 김소월을 쓰면서 그 김소월을 강하게 공격을 해요. 소월이 차라리 뭐 불교의 인연설이나 알았더라면 이제 한용운까지 같이 싸잡아서 만에 뭐 그 한용운 선사나처럼 무슨 뭐 허물을 극복했을 텐데 그는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팽팽하게 소월을 놓고 이제 맞섰던 겁니다. 맞섰다가 이제 드디어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문인들은 전부 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북으로 다 넘어가게 뭐 잘 아시는 뭐 정지용이라든가 뭐 이런 백석이라든가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무슨 좌파적인 성향의 시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다 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학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제 집필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 고전문학사 같은 것도 일단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민감했던 일제 시기를 그 년대 우리 문학 시기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집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서정주가 앞장을 서서 김소월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 국민 시인으로 이제 받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정주는 이후에 이제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발표를 하면서 소월은 늘 한에 절여 있고 애상에 빠져서 이걸 극복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제자들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바로 그 이 국화협회서는 불교적인 인형 사상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한을 극복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소월을 이용해서 미당이 자기 스스로를 최고의 국민 시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뭐 한국인 여기 여러 어르신하고 선배님들 뭐 또 동료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시대에 교육했을 때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정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의 구조가 진달래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국 악부 전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굉장히 소중한 그 전통이고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제 배경 사상은 유가적인 애민 사상에 입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 프랑스나 영국의 이런 봉건 귀족들하고 하고 당시 조선의 선비들하고는 전혀 어떤 그 다른 사고와 또 물질적인 기반, 계급적인 기반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그 선비들의 의식은 항상 여민.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에서 위민관을 여민관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을 위한다, 이 건방지다. 벌써 위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수평, 우리가 병질, 이게 나란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더불어 함께 그래서 여민관 이렇게 바꿨듯이 기본적으로 그 고려시대 또 물론 우리 고유의 가학사상이 신라 고구려 뭐 단군으로부터 이제 쭉 있었고 또 그 단군으로부터 있었던 그것이 저는 공무도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도화가가 그런 우리의 가학사상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악부 전통이 있었고 그런 악부 전통 속에서 이 선비들은 비록 물론 이제 우리말로도 그 민요를 짓기도 하지만 주로 한문으로 이제 글을 쓸 때 탐관 오리들의 횡포 이것들을 강렬하게 고발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본다면 서양에서 무슨 리얼리즘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시에서의 강력한 고발적인 이런 그 한시들이 많고 중국도 있지만 중국보다 특히 우리 한국 한문학사의 그 민중의 참상들을 고발하고 탐관 오리를 응징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소월이 바로 그러한 악부 전통 속에 있었고 그 악부 전통 네 살 때 그 할아버지가 스승님,
사람을 모셔다가 한학을 바로 시킵니다. 그러면 네 살 때부터 독선생을 모시고 한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경 등을 줄줄 외웠다 이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런 어떤 자기 아비투스 그다음에 중국 그 당나라의 뭐 두보라든가 또는 이하라든가 또 이 사람들의 민중들의 생활상을 다룬 이런 악부시 이런 것도 역시 줄줄 외우는 게 그 당시 교양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소월이 살았던 그 지역의 그 악부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쪽을 소재로 한 그 한문으로 된 악부시들, 그쪽 민중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체험 속에서 소월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문에 능통하니까 한시 비슷하게 시를 발표를 해요. 거의 한시를 먼저 써놓고 한시를 마치 번역한 듯한 것들을 발표를 하다가 이거를 모국어를 갈고 닦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형식이 바로 그 진달래꽃의 형식이고 그 형식은 중국 아까 한시 그 절구 형태를 새롭게 변형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소월을 천재라고 부르는 거고 과거의 전통을 잘 계승을 했고 그 중에서 유가적인 애민주의 여민애락 백성과 함께 지금은 국민과 함께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그런 그 시와 노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자료집을 보면은 소월의 미발표 그 유구작을의 그 인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 인종은 일종의 한 편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시인은 이렇게 그 산문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시로서 쓴 자기의 시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시를 쓰고 지금 필요한 이 시대의 시는 뭔가. 라는 것을 그 시로는 형태로 쓴 시가 저는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읽어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당대 민요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요 시간을 마음껏 저기 10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제 마음껏 썼으니까. 여기서 그냥 갑자기 딱 자르고 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